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동북아시아 3국 소설에 나타난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2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한중일 3국 소설에 나타난 불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, 2부 주제 발표, 심포지엄을 통해 각 나라 소설에 나타난 불교의 모습과 철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.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한대 종사는 지식인 사회에 불교를 알리고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술대회 의미를 밝혔습니다. 학술대회는 김동리와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 불교 철학의 문학적 형상화, 금병매 속에 나타난 불교 연구, 일본 단편소설의 귀재,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.